유럽 최대 가전 박람회 이파가 오늘 독일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삼성과 LG는 중국 업체의 중저가 공세에 맞서서 프리미엄 제품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신윤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내 행사장에 거대한 협곡이 펼쳐집니다. LG전자가 수백 대의 고화질 TV를 연결해 만들어낸 장관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화면을 보여준다는 8K TV를 내놓고 기술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8K TV는 화소수가 기존 고화질 HD의 16배, 초고화질 UHD의 4배에 달합니다. 화면이 커져도 세밀한 영상 표현이 가능해 프리미엄 TV 시장의 궁극적 기술로 불립니다. 상반기 세계 TV 시장 1, 2위를 다투는 삼성과 LG는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의 중저가 공세에 한 발 앞선 프리미엄 전략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LG는 차원이 다른 OLED TV에 초고해상도와 최상의 인공지능을 접목한 OLED TV AI ThinQ를 통해서 획기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프리미엄 시장을 계속 리딩할 것입니다. TV 등 프리미엄 가전을 연결하는 것은 인공지능 AI입니다. LG는 AI 스피커로 집안 가전 제품을 제어하는 미래상을, 삼성은 AI로 저화질 콘텐츠를 고화질로 바꿔주는 기술을 각각 선보였습니다. 지금은 집안에 있는 많은 기기들이 단절된 경험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와 IoT 기술들을 만나서 집 안팎의 환경들과 우리의 생활 패턴을 잘 이해해서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들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LG는 또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입는 로봇, 클로이 수트봇을 내놓고 유럽인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